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노르웨이 사는 나의 일상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곧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돌아가기 전에 여기서 조금 더 조용한 날들이 보내고 있어요. 노르웨이에 아직도 어둡고 춥지만 북유럽에서만 많이 느낄 수 있는 여유랑 희게 많이 즐기고 있어요. 굿모닝. 저는 이제 일어났고 보통 아침마다 커피 땡기는데 제가 지금 노르웨이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노르웨이에 약간 좀 특별하게 크리스마스 때만 나오는 차이티 있는데 그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예요. 우리 집에도 냥이 있어서 뚜리. 오케이. 여기도 냥이 있고 여기도 냥이 있지. 시돌이 여기 와. 아니 시돌이가 너무 고집이 세서 제가 그냥 들어서 할 수는 없더라고요. 아침에 약간 좀 미치는 것 같아서 지금 만약에 들려고 하면은 바로 애택해요. 어휴. 카메라 조심. 얼마나 넣어야죠?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물로 조금 넣고 조금 있다가 우유도 넣으려고요. 노르웨이 겨울에 집이 항상 좀 추워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이렇게 따뜻한 슬리퍼도 신어야 돼요. 한국에 온돌이 있어서 계속 집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긴 하는데 제가 진짜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는 보통 대부분의 노르웨이 집들은 화장실이나 욕실에 온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온돌 없는데 저희는 딱 욕실에만 온돌 있고 한국에는 온 집이 다 온돌이 있는데 근데 딱 그 화장실 없더라고요. 아침에 항상 조금 더 주워서 아침 먹기 전에 보통 난로에 불 붙여요. 옆에 난로 있는 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찰티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 좋아. 제 영상 보시는 사람들 중에 아마도 노르웨이 여행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노르웨이 영어 굉장히 잘 통해요. 그래서 만약에 노르웨이 여행 오신다면 영어 먼저 좀 연습하고 오는 거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영어 공부를 더 쉽게 도와주는 스피크의 도움이 받았어요. 저는 먼저 카페 가서 일을 조금 할 건데 그거 뒤에 다시 집에 올 때 상민 오빠랑 영상 통화하면서 영어 연습하려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침 먹고 나왔는데 오늘 나가려고 했을 때 진짜 놀란 거 하나 있었어요. 저는 지갑 잃어버렸더라고요. 되게 걱정돼요. 근데 다행히 제가 현금 조금 있어서 지금 카페 갈 때 그거 쓸 수 있는데 제가 노르웨이 현금 쓴 지 진짜 요즘 노르웨이 현금 잘 안 쓰는데 카페 현금 안 받을까 봐 진짜 걱정이에요. 아! 추워! 되게 어둡지 않아요? 낮인데도 눈이 내릴 때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다행히 현금도 돼서 커피 마실 수 있었어요. 이런 방이 볼레? 라고 하는데 노르웨이 오면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노르웨이의 일상이 조금 더 느리고 여유로워요. 사람들이 4, 5시쯤에 퇴근하고 휴가도 1년에 2개월 정도 있어요. 엄마와 아빠들이 똑같이 육아휴식을 해서 유모차를 밀고 있는 아빠들도 이렇게처럼 많이 봐요. 여러분, 노르웨이 2월은 참 춥고 많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이렇게 눈이 있을 때, 그리고 집들에 불빛 있을 때 조금 더 약간 코지한 느낌이긴 해요. 너무 코지하지 않아요? 저렇게 별 있는 게? 자기야, 지금 지돌이 나랑 옆에 앉아서 계속 자기 쳐다보고 있더라. 아, 나 보고 있어? 응, 너무 귀여워. 지돌이. 너무 귀여워. 안 만질게. 안 만질게. 화내지 마. 알겠어? 오늘 우리 같이 영어 연습 좀 하기로 했잖아. 아, 맞아. 영어를 요즘에 자기가 한국어를 너무 잘하니까 내가 영어를 쓸 일이 없어. 나만 계속 한국어 연습하고 오빠 영어 연습할 시간이 잘 없었잖아. 근데 그거 덕분에 난 잘 배운 것 같다. 이번에 가족들 오셨을 때 영어를 썼는데 확실히 안 쓰다 보니까 더 못해진 것 같아. 원래 쓰는 거지. 아우, 오빠 잘해. 그래도 잘해.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약간 영어는 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노래 놀러 오면은 영어 좀 해야 되는데. 난 노래를 보니까 영어밖에 쓸 수가 없지. 난 이번에 스피크 협찬 들어왔잖아.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카페 가서 좀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 스피크 앱 쓰면 장점이 뭔데? 거기 AI 툴도 있는데 모든 것 물어볼 수 있어. 그냥 진짜 사람처럼. 예를 들면 젠지 어떤 말 쓰는지도 물어봤는데 바로 대답하더라. 그래서 그거 보고 나는 이제 동생들에게 써보려고. 게이밍할 때 그런 단어 많이 쓸걸? 자기야, 나 한번 물어볼게. 스피크에게 젠지가 쓰는 말 알려줘. 바로 나오더라. 포마 알아? 모르지? 이거 난 요즘 좀 많이 쓰는 말이야. Fear of missing out. 뭔가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인가? No, it's like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거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으로 놓칠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아, 놓치는 거에 두려움? 나 약간 아플 때 친구들이 나 없이 놀러 갈 때 내가 없을 때 좀 재밌는 일이 있을까 봐 그거 약간 좀 무서워해. 그래서 약간 계속 연락하게 돼. 재밌었어? 뭐 했어?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좀 물어봐서 젊은 단어들 좀 배워. 이제 오빠 노래 올 때 우리 동생들이랑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 밖에 놀러 갈 때 이렇게 이런 단어들 좀 쓰자, 우리. 저는 방금 상민 오빠랑도 스피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스피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싶어요. 특히 스피크투다는 영어 질문에 대한 답도 되게 잘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피크앱에게 트래블이랑 트립의 차이가 뭐야? 물어보면 이렇게 쉽게 바로 답이 나와요.
스픽쓸 때 이렇게 영어로 롤플레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Hi there. Cool hat. How can I help you today? 스픽에 좀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다시 듣기 그리고 번역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뭐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으면은 다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국어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Hello, I want coffee. Of course, we have a special today, our caramel macchiato. Would you like to try that? Caramel macchiato sounds nice, but is it very, very sweet? It has a hint of sweetness from the caramel, but it's not overly sweet. Would you like any extras, like whipped cream or flavored syrups? What kind of cream do you have? Because I am a little bit... what kind of cream do you have? We have regular milk, soy milk, and almond milk as alternatives. Which one would you prefer? And I personally prefer. 만약에 영어로 말하기가 어려우면 그럼 그냥 한국말로 말하면 앱이 그래도 영어로 대답해줘요. 그리고 레슨 완료하면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복습한 메인 컨셉과 수업에서 피드백 받은 대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되게 오래 이야기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스픽에서 여러분들 위한 특별한 할인을 준비하셔서 고청 댓글이 있는 링크 누르시면 그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상민 오빠랑 이야기하고 나서 진짜 한식을 너무너무 땡겨서 진짜 못 참겠어요. 동생들 위한 라면도 샀는데 그것도 방금 먹을 뻔 했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선물이었으니까. 아, 그래서 다시 눈 있고 추운 곳으로 나가기 너무 귀찮아서 집에서 뭐 만들 수 있을까 계속 찾고 있었는데 집에서 생연어 있어요. 노르웨이산 생연어.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연어창 덮밥. 연어창 위에 만들었던 소스가 식혀야 되는데 제가 기다리기 너무 싫어서 여기 넣었는데 이거 노르웨이 겨울의 좋은 점. 뭘 빨리 식히고 싶으면 그냥 눈에 놔둬도 돼요. 짜잔! 연어 다 넣었고 이제 밖에서 놔뒀던 소스 가져올 거예요. 식히는 거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눈에 놔뒀어요. 여기 있어요. 완전히 잘 식혔어요. 제 가족이 봐봐 여기 눈이 있어요. 제 가족이 항상 평일에 너무 바빠서 다 한 번에 보기 어렵더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매직 소스. 한국에서 받아온 참기름도 조금 넣어야 돼요. 이 정도? 맛있겠다. 지금 너무 피곤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하드브라.